인바디. 자, 여러분, 여러분 그 인바디 아시죠? 전국에는 회사에 다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인바디 본사에 왔습니다. 본사까지 온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제 다들 셋 다 이제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또 30을 넘긴 시점에서 본사에 와서 저희 정확한 체성분을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체성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피너 있다. 쾌적합니다. 되게 좋네요. 와, 뭐가 되게 많다. 이거 로잉이고 바이크에. 네가 좋아하는 거네 이거. 오, 이거 재고 저게 좀 자나 봐. 오, 저것도 인바디 그 침대인가 봐. 아, 그건 아니래요. 러닝도 있고. 장비, 운동 장비도 다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구나. 엄청 많다. 오, 인바디 이게 보시면 7,179만 원입니다. 7,279만 7,587원짜리입니다. 그건 아니고 세계에서 지금 측정되고 있는 인바디 검사 숫자. 오, 7,100만 명이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측정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뭐 알바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느낌입니다. 와. 근데 저희 그 인바디 본사에 방문해서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측정하고 계신 제품이 이 인바디 970이라는 저희 이제 최고사양 그리고 최신 제품. 빠르긴 하다. 근데 이게 그러면 제일 그 골격근량이라는 측정도 제일 정확하겠네요? 사실 정확도를 따지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정확도보다도 어떤 정보를 더 보여주느냐. 정보 수가 더 많구나. 그래서 이제 오른팔 왼팔의 수분량, 근육량, 그리고 구종이 있는지 없는지 디테일하게 전체에 뭐 세포 건강도 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서 바로 해볼까요? 네, 형부터 해보실래요? 형님부터. 일단은 먼저 네.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안정을 취해야 돼요. 5분 동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좀 서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면은 이제 왜냐면 지금 막 활동하고 이래가지고 체내 수분의 균형이 좀 깨져 있을 수 있거든요. 혈압제동으로 비슷하네. 예, 약간 저기 좀 누워 있어도 되나요? 서계를 띄고 있어. 자, 빨리 올라와 봐. 형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형 PT 받잖아 요즘. 저도. 몸 왜 그래 갑자기? 왜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그건 없죠? 네, 있는데 쓰실 거예요? 점3까지 좀 써도 될까요? 중요한 거라가지고. 나한테 해서 이게 장비가 8개 주파수를 쓰다 보니까 측정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1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힘들어할 것 같은데? 광배 땡기는데 살짝 지금? 지방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네. 오, 갑자기 막 올라간다 형. 오, 골격근량 막 올라가는데요? 형 막 올라가.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아, 좀 약하네. 옷 왜 벗었어? 주무시죠. 자, 재영. 너 만 29세야. 아직 20대야. 오호. 그렇게 안 올리셔도 되고. 아, 일부러. 겨드랑이 살이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겨드랑이가 붙으면은 단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저항값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근육량이 과대평가돼서 더 막 높게 나와요. 아,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보통 막 이렇게 재가지고 본인 막 근육량 높게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와, 일단 골격근량이 30kg에서 시작이 됐네. 와, 이건 진짜 너 대단하다. 우리 30에서 시작하냐? 센 거야? 세지 형 30 나왔잖아. 야, 저 근데 저 맨 위에 건 뭐지? 119? 저 몸무게. 아, 몸무게야? 아, 위급한 줄 알았어, 119. 와. 50 넘어버리네. 재형이 진짜 높다. 윤성빈 선수가 49. 아, 그래요? 김성환 선수가 50. 지금 52.4. 우와. 에? 뭐야, 뭐라고요? 52.4? 센 거야? 아, 센 거지. 와. 날씨 좋다. 아, 작년보다 늘었네. 작년에 51이었거든요. 오. 아, 1kg 늘었네. 오, 1kg 늘었어. 반지도 빼야 되는 거. 반지 빼는 게 좋습니다. 반지 빼야 돼. 사람 꾸인 척 해. 나랑 결혼 반지도 뺐어. 나 그럼 29세네, 나도. 너? 그치. 그렇네. 너 오늘 21일이네. 너 내일 생일이잖아. 와, 쟤 일부러 오늘 오자 그랬네. 쟤 신체 나이 낮추려고, 그치? 근데 운동을 원래 하셨었나요? 크로스핏 해요. 네, 크로스핏. 네네. 그래서 약간 등이 이렇게 기대됩니다. 역삼각.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 도윤 40 안 되겠다. 좀 너무 천천히 올라간다. 막 올라간다, 막 올라간다. 뭐야, 하체인가 봐. 좀 올라가는 거. 어, 40 되겠는데? 오, 넘었어. 우와! 오! 네? 오, 40. 오! 나 40 돼본 적 없어. 오. 야, 너 운동 열심히 하긴 했나 보다. 오, 40. 오. 딱 그거네, 우리. 30, 40, 50. 어, 그래, 상담 뭐야. 딱 내가 이거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어, 신난다, 얘. 와. 이제 힘세게 밀려들수록 무게가 계속 올라. 내가 반응해가지고 무게가 저절로 올라가서. 최 챌린지네 이거. 인바디 최고 기록을 110kg. 인바디 전 직원. 네 지금 최고 기록 건물 전 직원 110kg고 지기님이 유튜버. 네네. 지기님이 와서 109kg 나왔어. 아 오. 갑자기 제안을 하셨어. 갑자기. 승부가 확 생기네 갑자기. 보여주고 봐라. 그리고 이 110kg 기록이 전입니다. 아 110kg. 은연 중에 본인 자랑을 30초 동안. 30초 동안 이렇게 계속. 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밀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마 해보시면 0kg일 거예요. 그죠? 어, 한 번 더 하자. 이제 시작이에요. 아, 시작이다. 시작이다. 오, 범죄 걸려. 무게가 걸렸어. 스타팅이 60kg였대. 세게 밀면 더 빨리 올라간다. 세게 밀면 더 빨리 올라간대. 뼈 부러지는 소리 나는데요? 아니, 지쳤는데 지금? 아, 이거 엄청 무겁나 봐. 아, 뭐야? 야, 잘해봐. 이거 지면 안 돼. 오! 113! 와! 오, 뭐야, 잠깐만. 와, 113, 이야! 아, 이게 30초 동안 빨리 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파워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요. 아, 그런 거였구나. 더 올라가요. 그래서 모형이 아, 생기시면은 아마 120도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인바디. 인수할까요 오늘? 깼네. 야. 자 이제 이거 상담을 받아볼 건데 네. 이게 제형이 옛날 거고 이게 오늘 잰 건데 확실히 뭔가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 있어요 항목들이. 맞아. 형님의 몸 상태. 저는 빨리 넘어가 주셔도. 이게 정말 신기하게 아까 근육량도 그랬지만 30kg, 40kg, 50kg잖아요. 네. 근데 점수도 70점대, 80점대, 90점대. 맞아요.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 제가 궁금한 건 70점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아니, 그런 거예요? 어, 보통. 아, 아무것도. 그냥 아무 별거 안 하는 사람들 그냥. 근데 사실 조금 떨어지는. 아. 왜냐면은 기준이 80점이에요. 아. 0을 80으로 생각하셨을 때 마이너스 7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2년 전에 비해서 점수가 떨어졌어요. 5점 정도 떨어졌어요. 2년 전 거를 제가 한번 근데 형이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체지방 양이 7kg가 쪘어요. 근데 근육량도 줄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아니 아니다 한 달 좀 깨작해가지고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희는 근육이 늘면 점수가 올라가고 지방이 줄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이럴 때는 지방을 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근육을 먼저 늘릴 생각. 아, 오히려 다이어트보다는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근데 형은 지금 웨이트보다 약간 살 빼고 싶어 하잖아. 아 근데 그 우리 PT쌤도 그것보다 근육량 늘리는 걸 우선으로 하라 그러더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을 먼저 늘려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지방이 빠진대. 운동하면서 근육이 늘리고 빡세게 운동하면. 난 안 빠지던데?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체중이고 근육량이고 지방량이고 네. 이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C자형이다. 아, 맞아. 지방이 많은 상태. 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몸무게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BMI 값을 보면 표준이지만 체지방률을 봤을 때는 표준보다 조금 넘어가죠. 그렇네. 체지방률이 또 표준이에요. 지방이 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키 대비해서 체중 자체는 매우 이상적인데 체지방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그 30대 이전까지는 좀 버텼는데 30대 넘어가니까 이제 먹방의 폐해입니다. 진짜로. 이게 밑에가 중요한 거예요. 세포 외수 분비예요. 세포까지 봐요 이건? 세포? 저희가 이제 세포의 내부와 외부에 수분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렇죠. 세포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근육세포 안에 바로 맞아? 소금 많이 먹으면 삼투압 현상도 세포에서 그게 이제 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세포를 기준으로 이 물이 세포 안에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의 진짜 근육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밖에 있으면은 이제 부종이라고 해요. 아 부종 알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부은 맞아 맞아. 근데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저희가 0.38을
표준으로 보는데 이거보다 높아지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몸이 부어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보다 외부에 평소보다 비율이 높다. 아, 부종이 껴있다? 네. 0.367이라는 값이면은 이 세포 외수분비 자체는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 많이 낀 상태인 거지 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좋다. 그럼 이게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찐 근육. 진짜 그... 바디빌더 분들. 네. 아, 니 거 봐봐. 내가 찐 근육 더 셀 것 같아. 이거 뭐예요? 뭐 굉장히 좋은 몸. 바디 컨디션. 괜찮네. 컨디션은 괜찮네. 지방만. 근데 이건 있네. 형이 항상 부어있다고 했거든, 자기. 맞아. 아, 그게 아니야. 몸이? 그냥 지방이었네. 형 그냥 지금 그대로가 짱인 거야. 부종인 줄 알았어. 아, 그리고 봐야 될 게 이제 위상.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의 맞아. 건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위상이 꽤 높은 편이긴 한데. 저는 위상 낮아질 각이야. 그래서 이 위상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에서 6 정도 평범하신 분들이 5에서 6 정도면 건강하신 분들 근데 지금 6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아까도 그 세포 외수분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몸 컨디션 자체는 위상각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세포막이 얼마나 튼튼한지. 다행이네. 세포는 튼튼하다. 내가 몸이 몸이 그 근본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지. 살찐 거야 지금. 살찐 거야. 살찐 거야. 성분이 좀 잘못된 거지. 몸은 건강하네. 이 위에는 이제 내장지방 단면절이라고 해서 딱 가운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지방은 많지만 내장지방 자체가 많지 않아요. 오 다행이다. 내장지방이 진짜 위험해.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근육 늘리는 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몸 상태가 너무 좋으셔서 이거를 만약에 일부러 막 빼시려고 하다 보면 근육이랑 지방이 같이 빠지죠. 아 그렇죠. 명쾌하네요 솔루션. 예. 그러게. 우리 딱 방향을 딱 잡고 가네 오늘. 아, 그러니까. 다음 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도윤이. 지금 보시면은 그냥 몸이 되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지금 체중 자체도 표준 안에 들어가는데 근육량이 표준을 넘어섰죠. 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D자. 오 D자. D자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육형. 그리고 이제 표준 체중일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BMI도 정상이고 이제 근육이 많다 보니까 체지방률도 정상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가 정상인데 지금 딱 14.5%. 네. 이 정도인 몸이시면은 그냥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잠깐 좀 관리하고 이러면 그냥 계속 유지되는 되게 좋은 상태예요. 심지어 닭가슴살 이런 거 먹거든요. 시작했어요. 관리도 또 관리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지방은 계속 줄고 근육량 유지하는 그 방향으로 네. 점수가 더 높아지겠네. 나 이제 시작이야 나는. 욕심이 많냐? 욕심이 아니라 아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약간 건강을 신경 쓴다는 게 여기서 보여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외수분비를 보면은 외수분비도 0.363에 굉장히 낮이. 아 그래요?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 관리를 정말 잘 하신 분들이 0.36 초반대. 넌 초반대네. 0.36 하면은 전신 세포 외수분비를 봤을 때 몸 관리가 굉장히. 굉장히 미세한 수치로도 이게 차이가 나네. 엄청 네, 여기서부터는 0.00 몇 차이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 아, 그럼 이 정도면 인바디 점수 90점 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괜찮은 편이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왜냐면은 체중 자체가 조금 적게 나가다 보니까 근육량 자체가 원래 더 늘 수도 있는데 안 느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체중 조절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미 완벽한 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육량은 더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는 이제 87점인데 아마 체중을 좀 더 늘리면서 근육량을 키우면은 점수가 팍팍 올라가실 거예요. 한마디로 벌크업을 좀 해야겠네. 사이크업 말고 벌크업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지방량이 여기서 만약에 한 1, 뭐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되면은 네. 우리가 지방량이 너무 낮아도 면역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가 오히려 지방이 낮아지는 듯 깎일 수가 있어요. 아~ 단순하게 그냥 지방이 내려간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밸런스. 네. 상체 발달형 체형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네. 상체가 좀 부실하다. 같은 경우에는 부실하다기보다는 표준이네. 표준 딱 커터래요. 표준이죠? 이 그래프가 두 줄이잖아요. 네.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이제 위에 그래프는 키 대비 근육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키에서 내가 근육량이 이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그래프 보면 내 체중 대비. 자, 그럼 이게 더 정확한 거겠죠? 체중 대비가 네, 더 체중 정확한 대비가? 거예요? 왜냐면 내 체중 대비해서 내 근육량이 얼만큼 몇 프로인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아, 표준이네. 그랬을 때는 하체를 네, 좀 열심히 해야겠네. 네. 아, 그러네.
수준이긴 한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아마 낮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운동을 겉보기용, 멋내기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체가 좀 부족합니다. 아니 형은 뭐 얼마인데? 저는 하체 발달이요. 하체 발달이 아닌데요? 형 뭐, 밸런스가 좋잖아. 무슨 멋을 내고 싶었던 거야? 아니요. 그러다 보니 또 위상각 또 할까? 뭐야 위상각 위상 개 높아. 7.4. 7점매야 지하 얘. 이거는 진짜 몸 상태가 정말 컨디션 좋은 거야. 위상각. 아, 컨디션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얘 위상 높아질 각이네. 그러니까. 그냥 건강적으로 영양적으로 굉장히 뭐 부족함이 없는 거야. 아 그래요? 역시 관리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피크제 하면 좋습니다. 대망의 이제 이것 때문에 온 거죠? 그치. 나는 수치가 뭐 다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제 요런 상태 같은 경우에는 다 과다죠. 모든 게 과다. 체지방도 많고 근육도 많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뒤에요. 오. 이제 근육이 뒤야. 뒤가 좀 이렇게 돼 있네 뒤가. 이제 본인이 체중이 늘어난 만큼 근육도 같이 계속 늘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벌크업과 살크업의 중간이 계속 되는 거죠. 저는 살찔까봐 근육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매우 성공적이에요. 그 지방이 차는 것 같으면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육량은 이 50kg대에서 늘리기 어려웠을 텐데 1kg를 늘렸고 체지방을 감량을 해서 네. 결국엔 체지방률이 2.5%가 줄었네요. 그러니 점수가 이제 또 올랐죠. 95점이야. 이제 아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특이해요. 너무 특이한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몸이야? 일단은 세포 외수분비 자체는 0.38보다 낮아가지고 이거 전체 외수분비는 문제가 없어요. 네네. 이제 부위별 외수분비를 봤을 때 네.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지금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혹시 또 운동을 하신 건가요? 이게 파워리프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여기도 좀 아프고 어제 여기도 맨날 뚝뚝 소리 나고. 혹시 왼다리가 오른다리보다 좀 더 안 좋으세요? 네, 왼다리 여기 약간 슬개건념? 슬개건념이 살짝 오, 야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하다. 맞지? 위상각도 7.4면 아까 똑같네요? 똑같네. 오, 높네 위상은. 위상각 세포는 괜찮네. 근데 나 저거 보고 좀 충격 먹었어. 내장지방. 예. 네. 와, 나 좀 심하다. 네, 아까 했던 것처럼 80대에서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간 거죠. 와. 제가 지방간이 있어요, 또 지방간. 지금 솔루션 딱 하나입니다. 지방을 일단 빼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근데 제가 두려운 건 이제 지방을 빼면 또 골격근량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식단이 있습니다. 식단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거 심각한 거야. 내 대창에 기름기 엄청 껴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통대창 먹어. 니가 통대창 먹어 토할 것 같아. 시장님도 못 먹어. 확실히 그냥 헬스장에서 인바디 가지고 이제 보는 것보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수치 보면서 상담 받으니까 맞아. 뭔가 솔루션이 된 느낌입니다 진짜. 네. 방송 안 나가도 되는 거긴 한데 얼마예요 가격이? 뭐 인바디 기계? 어 얼마 정도예요? 아 저거 우리가 잰 거? 아 우리가 잰 거 너무 비싸겠지. 저거 2천만 원대. 2천만 원? 차 한 대 값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재봤는데 가장 놀랐던 거는 이제 인바디가 국내. 한국 거라는 거에 난 놀랐어. 이게 국내 회사인 줄 몰랐어. 국내 회사인데 전 세계 7,180만 명이 지금 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본사까지 와가지고 저희 몸 상태를 좀 체크해보고 굉장히 그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인바디 본사에서 진행한 악력 검사 기록이 왼손 같은 경우에 약 60kg 정도 나왔고 60? 네. 60. 오른손이 61 정도. 최대가요? 최대. 네. 60이야 60. 아니 이거 여기 인바디가 다 부시고 가도 되는 거 맞아? 아 근데 퇴사하는 거 아니야? 네.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장비가 신기한 게 많아. 네. 이러면 되나요? 네. 그냥 저기 60.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미끄러졌는데 63.4. 뭐야 미끄러졌는데 뭐라고? 미끄러졌는데 뭐 하고 있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69.1. 69. 와. 진행해볼게요. 자. 네, 나주세요. 79.7. 아, 나 왼손이랑 오른손 차이가 많이 나네. 이 정도면 그 또 하는 것 봐. 80. 와, 80 찍었어? 다 깨고 간다 진짜. 이야. 아, 저 80은 또 할 겁니다. 저 진짜 80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아, 진짜요? 여기서 제 사람 중에 80은 처음 봤어요. 와. 오.